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교회들은 과연 구원의 방주일까요?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으로서 살아야만 구원이 보장되는 것일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일까? 이 모두 잠옷 심각하기 짝이 없는 질문들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가나안 교인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나가족이죠? 가나안 교인들, 교회를 떠난 교인들의 그 숫자가 많게는 무려 500만에서 적게는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를 등진 이 많은 분들은 구원을 상실한 것일까요? 양희송 씨가 쓴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에는 한 가나안 교인과의 인터뷰 내용이 길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교인은 모태 신앙인으로서 대학생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에 웬만한 헌신자가 아니면은 하지 않는 선교단체 간사를 무려 7년 동안이나 한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떠나서 주일이면 혼자 조용한 커피숍에서 기도와 묵상과 큐티 등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11조 헌금을 하는데 그 11조 헌금은 후원단체 등에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교회를 떠난다.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끝도 모를 싸움에 휘말려 소진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지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불안감 때문에 교회에 머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교회를 떠난 가나안 교인들의 평균 그 교회 생활은 14.2년이나 됩니다. 대부분 그 헌신적으로 교회에 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습관적으로 교회를 옮겨 다니는 그런 설교 쇼핑족, 교회 쇼핑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를 떠나기 전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하였고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목회자에 대한 불만, 두 번째는 교인들에 대한 불만, 서로에 대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꼽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교인들을 단지 잃어버린 양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향해 던지고 있는 그 절박하고 심각한 질문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올바른 답을 해줄 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에 져서 복음과 교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러나 나중에 온 것은 하나님 나라 대신에 교회였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와 현재의 교회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섬기기에 탈추종을 불허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열심, 뭐 아주 특심한 열심을 가진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곡해함으로써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며 자신들은 물론 남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엄청난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믿은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망했고 우리는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이라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신다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양의 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구원이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것은 이 교회가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올바로 가르치고 또한 예수님을 올바로 배우고 닮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변두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변두리 인생,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중앙이 아닌 변두리로 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나사렛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들보다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와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알아보고 그 일에 내 손을 보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인들은 한사코 중앙으로 가려고만 합니다. 이렇게 중앙으로 가려고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한들 정반대를 향하고 있는 것이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 다시 말해서 최악의 변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변두리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또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 가면 언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손을 잡는 사람들은 살아나고 그 인생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여기에서 변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가난하고 소외 억압당하고 그러한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변두리 인생, 다시 말해서 중앙으로 향하려는 마음을 꺾어버리고 아니 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변두리 인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변두리 인생 고달프 때도 많지만 그분과 함께함으로 웃을 수 있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세상의 영광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더욱 많이 살리고 그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서
그 하나님의 영광, 살리는 영광, 생명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퍼주고 망한 가게가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이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과 삭군 목자를 비유로 들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광야로 가야 합니다. 당시는 양들을 방목하였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베두인들이 여전히 양들을 방목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물고 몇 날, 며칠, 때로는 수개월 동안 노숙하면서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광야 여기저기에는 목동들이 돌로 울타리를 친 그런 간이 우리들이 여기저기에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양들은 그 간이 우리로 이렇게 몰아넣은 다음에 목자는 그 입구를 가로질러 누워서 잤습니다. 그 우리를 드나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를 넘어가야 했습니다. 목자 너머의 광야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안은 안전합니다. 그렇게 목자는 밤낮 없이 양들을 지키고 돌보았습니다. 밤에도. 당시에 삭군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용된 사람입니다. 자기 양을 돌보는 목자와 이 삭군 목자와는 겉모습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구별하는 순간이 언제냐 그러면은 위험에 처했을 때입니다. 예. 재미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규정집인 미시나에 따르면은 이 삭군 목자의 책임의 한계는 이리의 한 마리의 공격으로 제한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 마리 이상의 이리가 공격을 할 때에는 그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도 책임 추궁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들에게, 부교육자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 받은 만큼만 일해도 훌륭한 목사다. 예. 목회를 꽤 오래 하면서 저는 그 말이 얼마나 타당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받은 그 사례비만큼만 일해도 그는 훌륭한 목사입니다. 교인들 위해 군림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네, 저는 대대를 이어서 목사 집안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의 젖과 털과 고기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목회자들을 삭군 목사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도적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시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또 늑타라는 종교 지도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탐욕이 가득한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단언하고 계십니다. 별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착취하는, 예, 돈을 좋아하는 자. 목회자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말은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의존증, 사람 의존증에서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했는데
바로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는 그 말을 들어서 목회자를 잘 섬기라는 말을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진짜 스승이라면은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자들의 변화와 성숙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에게 최고의 좋은 것은 자녀들의 변화와 성숙입니다. 그죠? 예. 망나니짓하면서 많이 벌어다 준다고 만약에 그 부모가 좋아한다면은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스승이 돈을 좋아하니까 바라는 것이 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 의존증 때문에 영적 의존증 때문에 많은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상실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알다입니다. 알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도대체 누가 선한 목자냐? 예. 네. 그것은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또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안다는 것과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내가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는 않는데 거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서 안다는 단어가 무려 네 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기노코스라고 하는데 이 기노코스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또한 총체적인 온몸으로 네. 그렇게 체험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말합니다. 야다. 이 히브리어 야다는요, 믿음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야다. 예. 히브리적 사고는요, 히브리적 사고는 통전적입니다. 이 통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묶어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어는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우리도 잘 알죠?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아가페, 뭐 에로스, 필레오 막 이렇게 그들은 분석을 하죠.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야다는 안다는 뜻 외에도 사랑한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소망한다, 심지어는 동침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야다를 씁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책에 보면은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가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때 야다를 씁니다. 예. 아가서에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 그냥 읽으면 굉장히 에로틱한 문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깊은 남녀 간의 은밀한 사랑처럼 묘사된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다입니다. 다.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동침을 합니다. 머리털을 셉니다. 예. 서로 신뢰하고 믿고 소망하고 견딥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 있죠. 그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며 이기느니라. 예. 총체적입니다. 이 모두가 야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는 방향을 정해 주신 것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 어렵고 힘들지만 방향을 알고 있으므로 그것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중심이 되려고 했던,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가인, 그저 꺾이자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노 땅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은 유리하다, 방황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면은 그가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해냈다고 하더라도 끝내는 방황하는 것입니다. 부부만이 할수 있는 그 동침과 머리털까지도 세는 일이 바로 믿음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야단한다면은 당연히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서는 안 됩니다.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기독교 무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가 끼고 싶은 생각이 요만침도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목회자나 사람들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이 있어야 하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목회자가 끼어드는 것이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내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오죠,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나. 예.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안다고 했습니다. 예. 나는 또한 그렇게 그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나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나와의 차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을 끼워 넣습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예. 언제나 끼워 넣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자기의 전체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죠? 기도하고 뭐 그것이 무엇이든지 요구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일을 개입하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급히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작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하라고 부르십니다. 매사를 죽게 하듯 하는 것. 우리들의 하루는 아침에 시작하여서 저녁이 되어 끝납니다. 그죠?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우리의 하루가 하루라고 그러지만 아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하루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열심히 일을 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보탬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해를 끼쳤습니까? 내가 밤낮 없이 일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고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보탬이 되었습니까? 해가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서 저녁까지 우리들은 우리들의 방식대로 사느라 우리들은 지치고 낙담하고 세상에 해를 끼쳤지만 해가지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은 하나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서는 지친 우리들,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내 판단이 옳은가 의심하는 망설임과 내 욕심을 채우려는 서두름이 공존합니다. 그쵸? 망설임과 서두름. 초조함과 후회와 자책과 원망과 책임 전가가 그 결과로 남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만물에 거하십니다. 거기에 내가 들어갑니다. 그러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요. 그 일에 손을 보태는 사람들에게는 망설임도 서두름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세상 풍파, 어떤 풍파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기쁨과 나와 이웃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큰 보람과 마침내는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진리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예. 여기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능력과 지침과 지혜를 얻으시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맡은 일을 죽게 하듯 하시고 그리하여서 백배의 결실을 맺어서 내가 누리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영안을 열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손을 꼭 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망설이지도 않겠습니다. 주께서 가라 하는 그곳 열심히 가며 내게 맡기신 그 일 내가 반드시 출세하리라 성공하리라는 허욕을 버리고 매사 죽게 하듯 할 때 저절로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